현장 정황 증거와 황나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송열 씨를 긴급 체포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말이죠. 석연치 않다니요? 황나연 씨가 그 바깥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 뒤 그 두 사람은 다시 이사장실로 장소를 옮겨서 계속 다투다가 결국엔 이사장이 약이 된 술을 마시고 쓰러졌다. 뭔가 동선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글쎄요? 무엇보다 이사장이 쓰러지기 전에 황나연 씨가 그 두 사람을 목격을 했다면 왜 그땐 말리지 않았습니까?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. 아니 그건... 혹시라도 송여울 씨와의 관계 때문에 허위 진술하신 거라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씀이신가요? 감정에 치우쳐서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. 방금 전 보안실에서 있었던 일도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거 아닙니까?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. 남편도 이사장도 둘 다 죽기 전 마지막에 그 여자였다고요. 그리고 그 여자 저한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. 자, 황나연 씨.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형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? 우리 재인이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?